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항공기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이제 말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다 만들고 이제 계속 이 설명까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오즈모랑 아이폰이랑 이제 붙여 놓으니까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그 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항공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항공기는 이게 이제 페이퍼 파일럿이 좋은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홈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를 구부리면, 앞쪽을 구부리면 앞전 플랩이 돼요. 네, 그래서 양력이 증가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을 구부리면 이렇게 양력을 증가시켜주는 앞전 플랩 역할을 하는 그런 홈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로 뒷전 플랩이 있겠죠. 네, 뒷전 플랩이 있습니다. 날개 양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기를, 이 종이 비행기는 얇은 종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얇은 종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뒤를 구부려 주면서 약간의 날개 모양, 날개골 모양을 만들어 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항공기에서는 이착륙식 고양력 장치로 활주거리를 짧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양력을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끝에도 위아래로 접을 수 있게 만들어놔서 도움 날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지금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날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항공기 자체에 뜨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래로 내려주면 뜨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만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오른쪽만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 항공기는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항공기는 어떻게 해요? 한쪽 오른쪽이 내려가면 왼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 날개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날리면서 항공기가 만약에 던졌는데 얘가 일로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리거나 얘를 어떻게 해요? 이 끝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러더 같은 경우는 안 접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러더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뒤에 엘리베이터, 이 뒤에 날개를 위로 접으면 항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맞고 얘를 눌러주니까, 이 뒷부분을 눌러주니까 앞이 떠요. 이렇게 반대로 이 뒷부분을 내려주면 항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뒷부분을 조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날리는 건 이 발사대를 이 앞에다 걸어서 날리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날리게 되는데, 날렸을 때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종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종면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종면을 뭐랄까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항공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날려보면 한 10m 이상은 그냥 날고, 잘 나는 건 50m 이상도 날고요. 바람 타면 더 멀리도 나는 것 같아요. 더 멀리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유치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공기를 이해하는데 이만한 장난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체험할 때 이 항공기 종이 비행기를 이제 가져갈 때가 있는데요. 이 종이 비행기를 그렇게 항공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걸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나가서 운동장에서 한번 날려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이걸 만약에 사시게 되면 재밌게 가지고 노시고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2,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고, 많이 사면 좀 더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2, 3,000원대에
이런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거를 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똑같이 그런 작업을 할 수가,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 뒷부분을 좀 뭐야 누르거나 위로 올림으로써 일반 종이 비행기도 항공기 조정면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비행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에 종이 비행기도 한번 접어서 네, 그 항공기를 설명을 해볼까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네, 아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